총재님은 누가 대통령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은 내가 만들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나는 국민들한테 표를 구걸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그건 생각을 사기입니다. 사기. 하시는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은 어떤 거예요? 국민들은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국민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잖아. 네. 생활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강력한 구심점이 있는 자가 나와서 국민을 끌고 가기를 바라지. 국민한테 질질 끌려서 표나 얻어가지고 국민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멍청한 지도자는 원치 않아요. 강력한 좌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국민을 탁 찍어서 그냥 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지. 국민들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국민한테 표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었다. 애당초 그런 사람 대통령 그만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 그냥 군사 쿠데타로 해버리지만은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 투표해야지. 네. 투표하는데 TV에서 나를 보게 되면은 내 공약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은 실천할 사람이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국가 예산 남아 돌아가. 교도소만 없애고 해버려도 1년에 100조의 벌금이 나와. 그리고 특수 사업자를 500만 명을 만들어서 다 사업자를 해줘. 거기서 1년에 200조가 늘어나.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1000조 정도가 들어와. 지금은 500조입니다. 국가 예산이 매년 남아요. 다 죽어도. 네. 배당금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